오늘 사용하게 될 허니팟 제품입니다. 오늘은 허니팟 칼라젤을 이용한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톱의 유수분기 제거와 유지력을 높여주기 위해 프리퍼레이션 해줍니다. 허니팟 본더를 손톱 표면에 소량만 바르고 자연 건조시켜줍니다. 허니팟 베이스 젤을 바르고 1분 큐어링 해줍니다. 그라데이션 할 컬러를 스펀지 위에 순서대로 발라줍니다. 화이트 펄 컬러는 컬러와 컬러 사이에 살짝 발라줍니다. 호일 위에서 컬러를 믹스시켜줍니다. 스펀지를 손톱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줍니다. 너무 세게 두드리면 양 조절이 되지 않고 기포가 생기므로 톡톡 가볍게 두드려 발라줍니다. 살에 묻은 컬러는 물티슈나 페이퍼 타올을 이용하여 닦아준 후 1분 큐어링 해줍니다. 발색을 위해 한 번 더 스펀지를 이용해 두드려 준 후 1분 큐어링 해줍니다. 허니팟 탑젤을 바르고 1분 큐어링 해줍니다. 남아있는 미경화 젤을 젤 클렌저를 이용해 닦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화사한 그라데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